우리 엄마 불 지피는 거 이렇게 귀엽지? 귀여워? 아니 그 길 때 그걸 써놨어야지. 오킹 형님 찬스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킹 형님 그 루페온 서버에 시청자분들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은 내가 뭐 루페온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구하려면 금방 구할 텐데 레벨이 다 높을 텐데. 그 부캐로 오실 거야 아마. 많이 높나요? 아마 조금 높을 부캐로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그 병민 씨. 네. 아! 좋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코끼리 뿌잉. 나 오늘 운동해가지고 뿌잉. 코끼리 뿌잉. 오늘 씻어가지고 심지어 로션도 안 발라가지고 좀 아프네요. 예. 생물학 전공인데 공부하다 보면 그냥 창조론 믿고 싶다고? 아 몰라 씨 누가 만들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창조론 믿고 싶대. 넌 너무 역동적이야. 내가 여권이었어도 떨어져 나갔을 듯. 제가 약간 그렇긴 해요. 이번에는 죽어도 내가 진짜 여권 안 잃어버린다. 그냥 호텔에다가 놔두고 그냥 안 만질 거야. 반스에 꼬매자고요? 근데 대신에 반스를 못 갈아입잖아 그러면. 할머니들 팬티 중에 주머니 자크 달린 거 있다고? 배에 딱 붙게 매는 가방은 어떠냐고? 오! 나 그거에다 넣어놨다가 잃어버린 거임. 여권 뒤에 보드마카로 병민이 거 쓰자. 여권 뒤에 보드마카로 내 이름을 쓰면 뭐해 씨. 사막 한가운데 모래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럼 키스도 조심하게. 약간 고양이 키스. 키스 조심하게 하냐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마. 난 거의 뭐 코드 제로 약간 이런 거 말고 약간 옛날에 약간 학교 강당에 있던 야, 끌고 다니는 청소기 있잖아. 있지. 떨어. 안 더럽게 쩝쩝거려. 아 원래 같았습니다. 동보구 씨 양반가라니까. 진짜 조동아리 쏙 뽑고 싶다. 평난 쩝쩝보다도 커캬 거하는 게 더 별로야. 인생이 너무 힘들어. 화이팅 한 번만 가능할까? 보라야! 화이팅! 나가버리고 나 진짜 어지러워. 누가 돼지 멱을 땄나요? 나는 만약 나 죽을 때 관에 누워 관이 아니라 병원에 이렇게 뭐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있어도 동생이 와가지고 아이고 오라버니 혜린이가 와가지고 오빠 솔직히 좀 별로였어 이러 해도 나는 인정띠 하면서 죽을 거야. 아 진짜로. 아니 서로 응 니도 하고 잘 바로 잠들 거 영면. 어떻게 유언이 응 니도. 감사해요. 오카카 안녕 숨기 실패. 아 뭐
넌 오바가 심해 미친놈 아니야. 아싸리 DMZ에서 시작하자. 아 DMZ 이거 젠타 전용 돈통이시네 형님. 마젠타 방송 즐겨보신다 보다. 아니 뭐 저한테만 뭐 하신다더니 거짓말이었네요. 롯데타워 지나면서 러버적이랑 인사했지. 회장님의 은밀한 취미. 아! 해킹인 거야. 없었던 일이었지. 아 뭐야? 아 뭐야? 방송인데. 아니 구파님!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좀 기억 좀 소거시킬게요. 잠시만요. 아까 뭐 없었어요. 어 해킹이야 자, 이거는. 자 휴대폰 나이트 깜빡. 어라 hey, 아무것도 없었는데. Don't even worry about it. 여러분들이 본 킹구파 마다다 돈통 배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쿠파님은 누구세요? 어? 어? 나를 잊은 건 아닌데. 동화 왜 어디 구독을 했죠? 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킹님. 어? 이거 설정이 잘못된 것. 어? 나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건데. 어라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어? 아! 씨! 밥 시키면 다들 너는 기억하지 않을. 아니 이걸 어디다 치워야 돼? 이걸 어디다 치워야 돼? 이거 자꾸 방해돼. 그럼 형은 타로 보기 보이 스탑. 야, 뭐 긴장했니?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사람들 앞이라서 조금 긴장했나 본데 여러분 다들 박수 쳐주죠. 괜찮아. 다 받았노. 떨지 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자 마이크 킬게. 긴장 좀 됐지? 광호 보면 안 된다. 자. 모두들 고마워. 쇳돌쇳돌. 어, 그래. 말 잘하네 이제. 모두들 고마워. 아 오늘 낮에 나 이건 좀 근데 진지한 얘기. 회의 갔다 와가지고 회의하다가 사실 중간에 나온 거나 다름없거든요. 똥이 너무 마려워서 집에 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집에 와서 똥을 쌌어. 근데 진짜 한판재기쌈. 오늘 새 거예요 제 몸 지금. 진짜 미친놈이신가? 아 진짜로 더러운 새끼. 아우 씨 진짜 더러워. 똥을 안 싸는 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닭강정은 시장에 장 보러 가서 집 올 때 사는 거지. 그래 약간 그런 감성이지 닭강정은. 닭강정은 약간 그 대체제의 느낌인 거지 그거의 느낌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모님 닭강정 장사하시는데 유. 저도 닭강정 먹고 싶다고요. 근데 먹고 싶지 않다고는 한 적이 없는데. 형의 진짜 완벽한 이상형인데 여자가 형 55kg까지 살 빼면 만나준대. 그럼 뺄 수 있음. 야 55kg까지면 걔가 리얼 10변태인데 약간 좀 취향 자체가 좀 약간 피델스틱 50 야 177에 55kg면 진짜 해골임. 진짜 여러분들 보면은 아 죽었나? 나 자고 있는 거 보면 묻어. 아 진짜로 죽은 줄 알고. 걸그룹들보다도 마른 거야 그러면. 177에 50kg잖아 55잖아요? 진짜 좀 아파 보이게 마른 정도인데. 무슨 소리 형 174이잖아. 아씨 17이라고. 아니 왜 되도 않는 억지를 왜 자꾸 부르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야 나 실제로 본 애들 여기 있지. 나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크시대요. 이거 바로 나와. 지리산 천왕봉 일출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대요. 아 진짜? 그럼 내가 여기 올라갔는데 천왕봉 일출 못 보면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네. 아니 3대가 아니 아니 맞잖아. 아니 내가 못 본 거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며. 그러면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가 덕을 안 쌓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말을 그렇게 하냐.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어때? 아 아론종현님 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지하철에서 아이패드로 보고 있다고? 여러분 얘 이상한 거 봐요! 여러분! 얘 아이패드 들고 있는 애 이상한 거 봐요!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봉! 우와! 겁나 맛있어 이거. 왕따지 크지? 왕따지 크지? 진짜 맛있어. 아!
아! 이누아 만. 어떻게 했더라? 병민아 카메라 가까이 오니까 여유 확실히 있어 보인다. 예전에 전여친이랑 여행 갔는데 새벽 2시에 남사친한테 전화 온적 있음. 그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돼. 야! 야 일로 와 씨. 많아 일로 와. 아씨 새끼 이거 그거 개좆 같지. 나 알아 그거. 이게 어깨를 좀 빼는 게 중요해. 이게 푸드워크라고 하거든요. 한엄 작측.